국내 최고 레이팅 스테이아 시리즈 최우스마 최강자의 자리는 글로벌 히트가 물려받습니다. 올해 연도 대표 말을 노리는 글로벌 히트입니다. 경주마 단 한 번의 기회, 어떤 말이 우승을 차지할지. 2023 코리안 더비 시작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8번 마 도끼볼페가 먼저 안쪽에서 선두 앞서 나옵니다. 그 옆으로는 12번 마 라온자이언트가 모습을 보이면서 두 마리 초반 선두 1코너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는 8번 마 도끼볼페, 바깥쪽 2위는 12번 마 라온자이언트, 3위로 따라가는 말 9번 마 나올스나이퍼가 안쪽 3위 추격합니다. 4위는 1번 마 글로벌 히트가 안쪽에서 3위에서 2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선두 8번 마 도끼볼페와 안쪽 2위는 1번 마 글로벌 히트, 3위는 바깥쪽에 12번 마 라온자이언트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16번 마 썸씽 로스도 바깥쪽 가능성 보이면서 바깥쪽에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 8번 마 도끼볼페 초반 선두 경주 중반까지 1마신 꾸준히 앞서 있습니다. 2위 다툼에서는 12번 마 라온자이언트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16번 마 썸씽 로스트 두 마리가 자리를 잘 잡으면서 2, 3위 따라가고, 4위는 안쪽에 1번 마 부산에서 원정온 글로벌 히트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히트 따라갑니다. 외곽 쪽에서는 13번 마 스피드 영도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이제 선두권 말들 3코너 돌아서 4코너의 모습을 보입니다. 8번 마 도끼불패가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있는 모습, 1마신 앞서면서 4코너 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6번 마 썸씽 로스트, 안쪽에서는 1번 마 글로벌 히트, 외곽 쪽에는 13번 마 스피드 영도 선두권의 모습 보이고, 한가운데 9번 마 나올 스나이퍼도 가능성 보이면서 결승전 직선주로 3위로 따라갑니다. 결승전 직선주로 8번 마 도끼불패가 안쪽에서 앞섭니다만 바깥쪽 9번 마 나올 스나이퍼, 9번 마 나올 스나이퍼가 거리차를 좁히고, 1번 마 글로벌 히트도 안쪽 치고 나옵니다. 1번 마 글로벌 히트가 결승선 직선주로 단독 선두 치고 나옵니다. 경주마 단 한 번의 기회, 최고의 경주, 최강의 3천왕 부산에서 원정온 글로벌 히트와 김혜선 기수가 가져갑니다. 글로벌 히트와 나올 스나이퍼, 김혜선 기수의 활짝 웃는 모습. 트리플 크라운의 제3번째 관문, 제23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10번 마 럭키선 좋은 출발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마 도끼불패가 따라가면서 초반 두 마리 안쪽에 2번 마 도끼불패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1마신 앞서는 2번 마 도끼불패, 바깥쪽 2위는 10번 마 럭키선, 바깥쪽에서 11번 마 나올 스나이퍼도 선두권 한자리 차지하면서 바깥쪽 2위권에서 따라갑니다. 선두는 2번 마 도끼불패 1마신의 거리차, 2위는 11번 마 나올 스나이퍼, 3위는 10번 마 럭키선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16번 마 썸씽 로스트가 외곽 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마 도끼불패 초반 선두 2코너, 그리고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 바깥쪽 외곽주로 2번 마 도끼불패가 경주 중반 2마신에서 3마신 달아나고 있습니다. 2위는 11번 마 나올 스나이퍼, 3위는 10번 마 럭키선, 4위는 16번 마 썸씽 로스트, 이렇게 4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1번 마 업타운 위즈 이동화 기수 이번 경주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번 마 도끼불패 초반 선두, 바깥쪽에 11번 마 나올 스나이퍼와 함께 계속해서 1위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에는 16번 마 썸씽 로스트가 3위로 따라갑니다. 안쪽에서는 10번 마 럭키선도 선두권의 모습 보이고, 한가운데 1번 마 업타운 위즈와 안쪽에 3번 마 글로벌 히트 선두권의 모습 보였습니다만 3번 마 글로벌 히트 곡선주로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 6, 7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마 도끼불패와 바깥쪽에 11번 마 나올 스나이퍼 문세용 기수 거리차 4코너 돌면서 반마신까지 목차까지 접근하는 바깥쪽에 11번 마 나올 스나이퍼, 안쪽에 2번 마 도끼불패입니다. 바깥쪽 11번 마 나올 스나이퍼 거리차 반마신 좁혀주고, 안쪽에서는 10번 마 럭키스턴도 가능성 보입니다만 외곽 쪽에 8번 마 스피드형, 8번 마 스피드형과 안쪽에 3번 마 글로벌 히트가 어느덧 다시 직선주로 힘을 발휘합니다. 안쪽과 바깥쪽에서 3번 마 김혜선 기수가 지난 글로벌 히트, 바깥쪽에서는 8번 마 스피드형 유현명 기수, 그러나 김혜선 기수가 지난 3번 마 글로벌 히트 더비의 영광을 장관배까지 끌어가는 김혜선 기수가 지난 글로벌 히트가 다시 한번 장관배 주인공이 됩니다. 3번 마 글로벌 히트와 김혜선 기수 더비거리 장관배까지 재패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4코너 돌 때 6, 7위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승선 직선주로. 게이트 열렸습니다. 2024년 스테이어 시리즈의 첫 관문 헤럴드 경제배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5번 빅스고, 이동하기수와 함께하는 5번 빅스고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10번 심장의 고동입니다. 5번, 10번 두 마리가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안쪽에서 3번 나올 스나이퍼와 6번 티즈바로우즈, 그리고 바깥쪽에서 11번 투혼의 반석과 12번 흥행질주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동하기수와 함께하는 5번 빅스고가 바깥쪽에 있는 10번 심장의 고동에게 선두를 잡힙니다. 10번 심장의 고동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CC1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심장의 고동이 가장 앞선 채로 이 코너를 돌아 뒷직선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고동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그 뒤를 따르는 말은 이동하기수와 함께하는 5번 빅스고입니다. 10번, 5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유현명 기수와 맞추는 7번 스피드 영도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는 11번 투혼의 반석이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10번 심장의 고동과의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선두 안쪽에 있는 10번 심장의 고동, 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11번 투혼의 반석 만만치 않습니다. 10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7번 스피드 영과 5번 빅스고, 12번 흥행질주, 3번 나올 스나이퍼가 그 뒤를 따르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10번 심장의 고동, 바깥쪽에 11번 투혼의 반석과 7번 스피드형, 10번, 11번, 7번 세 마리가 뭉쳐있고 그 뒤를 5번 빅스고와 12번 흥행질주, 14번 글로벌 히트, 3번 나올 스나이퍼, 15번 크레이지 콘티 등이 따르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0번 심장의 고동,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투혼의 반석과 7번 스피드형, 10번, 11번, 7번 세 마리가 앞서있고 안쪽을 내는 5번 빅스고, 그리고 바깥쪽을 택하는 14번 글로벌 히트까지 선두권 치열합니다. 안쪽에서 근소한 거리 잡서있던 11번 투혼의 반석을 바깥쪽에서 7번 스피드형입니다. 유현명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스피드형의 안쪽에 있는 11번 투혼의 반석 넘어섰습니다. 이때 바깥쪽 14번 글로벌 히트, 김혜선 기수와 함께하는 14번 글로벌 히트가 앞서있는 말들 모두 따라잡습니다. 14번 글로벌 히트 스테이어 시리즈의 첫 관문 헤럴드 경제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혜성 기수와 14번 글로벌 히트. 중장거리 챔피언을 가린다 스테이어 시리즈의 두 번째 관문 제23회 YTN 배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마 원더풀 슬루 좋은 출발 보입니다. 바깥쪽에는 5번 마 심장의 고동 두 마리가 앞서고 안쪽에 1번 마 볼트맨이 안쪽에서 초반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7번 마 투혼의 반석이 2위에서 선두까지 노리고 바깥쪽에는 6번 마 티즈바로우즈가 3위로 따라갑니다. 4위는 4번 마 원더풀 슬루, 5위는 2번 마 정문 코빗이 안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선두권 형성합니다. 안쪽에 7번 마 투혼의 반석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1번 마 볼트맨, 3위는 2번 마 정문 코빗, 4위는 6번 마 티즈바로우즈, 5위는 4번 마 원더풀 슬루, 그리고 바깥쪽에서 13번 마 마이티 굿, 외곽 쪽에서 중간 그룹 이끌면서 6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마 투혼의 반석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 1마신 정도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추격하는 1번 마 볼트맨, 3위는 2번 마 정문 코빗, 선두권 5마리 순위 변동 없습니다. 초반 선두 중반까지 7번 마 투혼의 반석 끌고 갑니다. 안쪽에서 계속해서 1마신 앞서 있고 변함없이 2위는 1번 마 볼트맨입니다. 이제 선두권 마일들 중반을 벗어나서 종반으로 접어듭니다. 1000m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7번 마 투혼의 반석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가고 2위는 1번 마 볼트맨, 안쪽에 2번 마 정문 코빗, 바깥쪽에 6번 마 티즈바로우즈, 안쪽에서 모습 보이는 14번 마 글로벌 히트도 이제 중간 그룹에서 선두권 가담을 노리면서 한가운데 5위로 따라갑니다. 14번 마 글로벌 히트가 한가운데 따라가고 계속해서 선두는 7번 마 투혼의 반석 최상현 기수와 호흡 맞추면서 종반까지 이제 4코너 중반까지 계속해서 선두 지켜나갑니다. 바깥쪽에 도전하는 1번 마 볼트맨, 안쪽에서는 2번 마 정우문 코빗, 이렇게 3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외곽쪽에서 14번 마 글로벌 히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7번 마 투혼의 반석과 외곽쪽에 도전하는 14번 마 글로벌 히트 거리차는 3마신 정도, 아직까지 7번 마 최상현 기수가 익숙한 투혼의 반석 계속해서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7번 마 투혼의 반석과 14번 마 글로벌 히트 빠르게 거리차를 좁힙니다. 7번 마 투혼의 반석과 넘어서려는 14번 마 글로벌 히트 팽팽한 선두권 접전, 이번에는 7번 마 투혼의 반석이 지켜낸 것 같습니다. 2000m 제7경주 바깥쪽에 14번 마 글로벌 히트와 팽팽한 선두권 접전, 7번, 14번, 14번, 7번 두 마리가 선두 다툼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분 05초 7. 코리아 프리미어 시리즈 두 번째 관문 2000m 캐리컵 클래식 경주 12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즐거운 여정, 안쪽에서는 2번 투혼의 반석과 1번 구필승,
그리고 바깥쪽으로 9번 심장의 고동까지 네 마리가 먼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9번 심장의 고동이 바깥쪽 감아 나오면서 먼저 선두에 나섭니다. 이혁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9번 심장의 고동, 대통령배를 거머쥔 8살의 노장마 투혼을 발휘하면서 9번 심장의 고동이 먼저 선두에 나섰고, 1번 구필승이 2위, 여기에 2번 투혼의 반석이 3위로 따라붙으면서 바깥쪽에서 1번 굿필송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4위 그룹에는 3마리입니다. 8번 즐거운 여정과 안쪽에 5번 원더풀 슬루, 바깥쪽에는 6번 글로벌 히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레이팅 6번 글로벌 히트 6위권 달리고 있고, 중하위권에는 10번 별나라 신사와 안쪽 7번 나올 스나이퍼, 가장 뒤쪽에는 3번 몬탁챗과 4번 글로벌 삭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짐 선주로 중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의 고동이 계속해서 경주에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투원의 반석이 이제 1마신 차로 따라붙었고, 안쪽에는 구필승, 그 뒤에 원더풀 슬루가 4위로 따라붙습니다. 글로벌 히트는 이제 순위를 5위권까지 끌어올렸고, 즐거운 여정이 바로 옆자리에서 6위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3코너 선에 이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올 스나이퍼의 순위는 여전히 6위권 머물러 있습니다. 즐거운 여정은 다시 7위로 밀려 있습니다.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장의 고동이 경주에 이끕니다만 바깥쪽에서 역전에 나서 고 있는 투혼의 반석입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선두는 투혼의 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는 원더풀 슬루 문세영 기수입니다. 앞말입니다. 바깥쪽으로는 글로벌 히트가 다시 등장해 있습니다. 글로벌 히트 바깥쪽 쭉쭉 뻗어나오면서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히트 코리안 더비 우승마, 여기에 외곽에서 취입하는 나올 스나이퍼 아직까지는 4위권입니다. 글로벌 히트와 안쪽 버티고 있는 투혼의 반석, 바깥쪽에는 나올 스나이퍼입니다. 글로벌 히트가 K컵 클래식 경주의 주인공, 여제 김현선 기수와 함께 글로벌 히트가 K컵 클래식 경주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국산 최강마를 가리는 최고의 권위 제20회 대통령배 시작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5번 마 벌마의 스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안쪽에서 앞섭니다. 바깥쪽에는 7번 마 블랙맘바 거리차를 좁히면서 2위 따라가고, 3위는 11번 마 나올 스나이퍼, 서울을 대표하는 11번 마 나올 스나이퍼가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3위 추격합니다. 그 뒤쪽 10번 마 월드 드래곤도 선두권의 모습 보이고, 안쪽에 2번 마 글로벌 히트는 7, 8위권 따라가면서 1코너 돌아서 2코너의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는 벌마의 스타가 끌고 갑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벌마의 스타 단독 선두에 바깥쪽에 블랙맘바 2위로 따라가고, 안쪽 3, 4위권에서는 글로벌 히트 김혜선 기수가 익숙한 2번 마 글로벌 히트가 4위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5위는 월드 드래곤 멀로 기수, 부경 19조 김영관 조교사가 출전시킨 월드드래곤 안쪽 5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초반 선두 중반까지 순조롭게 끌고 가는 벌마에스타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 2위 계속해서 블랙맘바, 3위는 글로벌 히트가 안쪽에서 올라가고, 바깥쪽에서는 나올 스나이퍼, 서울을 대표하는 바깥쪽 11번 나올 스나이퍼가 3, 4위권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800m 곡선주로에 들어섭니다. 3코너 돌고 있는 5번마 벌마에스타와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7번마 블랙맘바, 그리고 곡선주로 빠르게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나올 스나이퍼 외곽 쪽에서 스피드 영이 모습 보이고, 안쪽에서는 2번마 글로벌 히트가 4, 5위권 따라갑니다. 11번마 나올 스나이퍼 계속해서 반마신 앞서 있습니다. 나올 스나이퍼와 외곽 쪽에 스피드 영 두 마리가 앞서면서 직선주로 들어섰고, 안쪽 공간에서는 글로벌 히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3마리의 3파전 서울을 대표하는 나올 스나이퍼, 바깥쪽에 스피드 영, 안쪽 공간에서는 글로벌 히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3마리의 3파전 남거리 250m 누가 최후의 왕자를 차지할 것인지, 글로벌 히트가 안쪽에서 앞서 나옵니다. 모두의 기대대로 관심을 모았던 글로벌 히트, 남거리 100m 김혜선 기수가 익숙한 글로벌 히트, 위너스맨이 없는 지금 최강자의 자리는 글로벌 히트가 물려받습니다. 글로벌 히트와 김혜선 기수 단독 선두, 그 뒤를 나올 스나이퍼, 바깥쪽에 스피디형, 이렇게 세 마리